때문에 늙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뭐지? 아니 몇 년 전에 그 유서를 네. 한번 저기 장례 나는 장례식 준비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유서 쓰셨잖아요. 아 그렇게 썼지. 네. 퍼포먼스 그거 유서를 요란하지 않습니까? 그때 뭐였죠 내용이? 그 박남준 친구 조셉 보이스하고 이 저 2인전 할 때야. 예. 조셉 보이스라고 유명한 현대미술 이론 최고 이런 거. 그래서 내가 이제 죽었어. 예. 죽는 거야.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한 거죠. 그렇지. 예. 죽는 퍼포먼스를 저 관 만들고 죽는 건데 유서 썼지 유서도 예. 미리 쓰는 유서. 거기서 내가 썼던 게 잘 썼어. 제일 조건이 장례식 치르지 마라. 장례식 치르지 마라. 나 죽으면 먼저 본 환희가 날 봤어. 예. 나 죽는 모습을. 그러면 담요에다 싸가지고 태우는데 그걸로 즉시 가서 바로. 화장 들어가서 어머. 태워가지고 뼈를 뼈가 남을 거 아니야. 그거 갔다가 나 한 20년 산 영동대교 거기다 뿌려라. 그렇게 유서에 써놨어요. 근데 법적으로 우리 법대 교수 내 친구들이 뿌리면 안 돼. 맞아. 왜? 불법이에요.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. 네. 그래서 다음에 또 유서 쓰라 그러면 보다가 몰래. 아, 그러니까 가르쳐가지고 다시 유서 작성. 아, 그러니까 그 동안에 썼던 그 유서에 고칠 부분은 딴 건 없고. 그러니까 결국은 발견하는 사람한테 이제 불법을 그렇지. 조장시키고 그러니까 몰래자만 하나 더 추가하고 싶고. 불법 조장.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변함 없으시다는 거네. 그렇지. 현재도. 그럼. 아니 근데 그 너무 더덥지 않아요? 그렇게 담요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런다는 게. 아니 왜냐면 내가. 이게 못할 짓을 많이 했잖아. 아하. 그래서 난 누가 내 관 놓고 뭐 조영남 기념한다고 가수장에서 그렇게 하는 그 관례가 있어요. 저 황금심여사 할 때는 내가 거기 가서 사회자가 저 고인이 남기신 노래를 기념으로 불러드리고 장지로 모시겠습니다. 그래서 관 받으면서 알뜰한 당신은 그거 불렀어.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야. 황금심여사가 90년도 살았어. 오래 사셨어요. 이거 무슨 안 돼. 그래서 이를 혓바닥을 깨물면서 카메라가 지금 쫙 있는데 그렇지, 그때 웃으면 이상하지. 피식피식 웃으면 장례식장에서 조가를 부르면 한 번에 나가는 거 아니야. 혀를 깨울면서 끝까지 불렀어. 아, 무사히 불러서 공교롭게도 이거 처음 다 알아. 고은봉 선배가 며칠 후에 또 돌아가셨어. 이틀 후에인가. 똑같이 장례 선창 아니야. 그리고 거기서 관쳐다 보면서 울려고 내가 그걸 불렀어요. 두 번째는 습관이 돼서 그냥 늘 웃어. 늘 웃었어. 감정이 좀 들리는 거죠. 완벽하게. 예, 예, 예.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제 대호각성을 하고 나 죽으면 가수들이 모여서 무슨 노래 부를 거야. 딜라일라 뭐 제비 이런 거 박자가 어렵잖아. 못 부르니까 천상 내가 관 보면서 화개장터 불러요. 구경 한번 와보세요.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장례식 하면 안 된다 이거지.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.